자, 그래서 본문 수업하고 있었고요. 잠깐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보면 breakfast around the world 뭐 이런 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어요. 전 세계의 아침 식사고요. How are we? How are you in the morning? How are you? How are you in the morning? 이라고 물었더니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아침에 바빠요, 그쵸? 이것이 뭐가 돼서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바쁜 게 원인에 대해서 아침에 뭐 한다? 자주 아침을 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 뭐였더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뭐? So we often skip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왜 아침을 거르니?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you skip breakfast죠? Why do you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지 삼. Why do you skip breakfast? 너희들은 왜 아침 거르니? 뭐라고요?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그랬더니 because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Morning에 먹는 식사가 뭐? Breakfast. 그렇죠. Afternoon이나 noon에 먹는 식사는 lunch. Evening이나 좀뭐 늦으면 night에 먹는 식사는 디너. 그렇죠. 그 애들 전부 다 뭐다? 밀이다. 그렇죠? Okay. But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하루 세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사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what do people eat? 일반 동사 의문문이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인데 지금 뭐를 묻고 있다? 어떤 팩트를 묻고 있죠. 팩트. 우리말로 뭡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고 의문문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 사용됐는데 현재 시제 물으려니까 are도 아니고 did도 아니고 do가 나왔죠.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이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침 식사로 뭘 먹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 문장 덕분에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뭐를 우리가 미리 알수 있게 됐다. 이어질 내용이죠, 그쵸? 그쵸?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라는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let's find out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let's find out의 뜻이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여기에서 let's find out이란 말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내용상 우리 알아봅시다라는 말 뒤에 우리말로 뭐가 생략됐다? 요걸 해석한 게 생략됐다 그랬죠. 우리 알아봅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서 무엇을 먹는지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Let's find out 앞이 되는 거죠. Let's find out 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쭉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아침으로 뭘 먹는지 알아보겠다 그랬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등장시키겠죠? 그쵸? 전 세계 사람들이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은 어디에서 온 어느 나라의 미국이죠. 동네 이름은 시애틀이죠. 시애틀에서 온 줄리죠. 줄리 from 시애틀이죠. 줄리 from 시애틀. 요거 뭐 비워놓고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줄리. 그래서 줄리 eats 한다. 무엇을 eats 한대요? breakfast를. 어떻게? with her parents. 그렇죠? 줄리 eats breakfast. 뭐 끄들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리 eats 합니다. 무엇을 eats 한대요? breakfast를. 자, 그래놓고 이제 내가 할 말을 여기다 하고 있어. 아, 진짜 짜증나네. 나 breakfast 앞에는 이거 안 쓴다. 축구하다. play soccer. 그쵸.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마찬가지. 자, 우리가 왜 자, 그럼 이거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이런 내용 있죠. 그쵸. 식사 이름 앞에 the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왜 do를 안 쓰고 어는 못 쓰겠죠. 일단 어를 쓸수 없는 이유는 내가 뭐 아침 식사 한 개, 아침 식사 두개 이거 못 하니까 어를 못 쓰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do는 왜못 쓰냐? 우리 뭐 보통 이제 인사할 때, 야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야너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도대체 뭐 먹었어? 이런 얘기도 하루 중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를 쓰면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하루에도 쓸 일이 많은 날인데.
무작위 시작했어. 그쵸? 그러니까 더를 뺀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나. 됐습니까? Did you eat the breakfast? 하면 귀찮죠? Did you eat breakfast? Did you eat breakfast? 이러고 끝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아침 묻나 뭐? Did you eat breakfast? Did you eat the breakfast?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더를 안 쓰기로 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요것도 또 비워놓고 물어보고 싶은 거 되게 많겠죠? 그쵸? 그쵸? Julie eats breakfast with her parents. 그 다음에 뭐 eat 같은 경우에 요거는 여기에 it이 아니고 it 하는 거 이거 알죠?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야. 그쵸? Julie, 아마 길어봤자 she니까 she eat, 나 이거 본적 없어. She eats breakfast with her parents. 첫 문장 등장인물. 그쵸? 그쵸? 시애틀. 이거는 뭐 구미 대구처럼 뭐의 이름이다. 시티의 네임이죠. 도시의 이름입니다. 뉴욕, 시애틀, 뭐 이런 도시, 보스턴, 뭐 이런 도시들이 있죠. 네, 줄리, 등장인물 줄리고, 줄리 eats breakfast with her parents. 그 다음에 her father가 뭐 한대요? enjoys 한대죠. 자, 이 6번 문장은 이거에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이거. 그쵸? her father enjoys 한다. 무엇을 enjoys 하냐? cooking 하는 것을. Father enjoys. Julie's father가 뭘 즐기는지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의 아버지는 특이하게 뭘 좋아하신대요? 요리를 좋아하신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and makes what? makes breakfast. 왜? for the family를 위해서.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자, 이 문장의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요 부분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뭐 때문에도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Her father enjoys cooking and make breakfast for the family 해놓고 많이 틀어놓은 겁니다. 여기 make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make 안 되죠, 그쵸? 왜안 됩니까? 그쵸?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he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녀의 아빠가 뭐 하고 뭐 한다? 즐기고 만든다 이 말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 형태 매우 중요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네, her father in, 여기에 s 달려 있듯이 얘도 당연히 s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하다시니까요. 하다시 좀 예쁘게 이렇게 즐기고 만드신다. 특이한 아빠입니다. 그쵸? 여러분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나요? 일단 아침 안 먹는다 그랬고. 그쵸?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신다고? 와우, 존경. 그렇습니까? 그래서 Julie's favorite breakfast is 보글보글 pancakes는 캔케이스인데 어떤 with 시럽. 어이구 여기도 with 있고, 어이구 여기도 with 있고, 여기도 for 넣고 뭐 이런 것들 뭐 빈칸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rom, with, for, with 이런 것들 전치사 빈칸 문제 꼭 나옵니다. 시애틀 출신이니까 from 시애틀이겠죠? 그쵸? 부모님과 함께 먹으니까 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니까 for겠죠.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드신다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윗은 누구누구랑 함께지만 여기에 윗은 뭐뭐가 있는이죠. 뭐뭐를 갖고 있는. 그쵸? 윗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알죠? 그쵸? 윗의 뜻 한번 되새겨볼까요? 윗은 첫 번째 뭐뭐와 함께, 두 번째 뭐뭇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무엇을 사용하여. 기억나시죠? 그쵸? Cut the paper with scissors. 그쵸? 정의를 잘라라. With scissors. 뭐를 사용하여? 가위를 사용하여. 이런 것들,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쭉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있어요. Pancakes with,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건강에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아. 너무 슈가가 많죠? 된장찌개가 제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eggs sunny side up. 이러고 있네요.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자, 8번 문장도 좀 까다로운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장. 왜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장이냐? 얘랑 얘 때문에 그렇죠? 얘들 때문에.
자, 요거 어순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 어순 문제. 단어를 놓는 순서를 어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she eats also often도 아니고 she often also eats도 아니고 she 뭐 often eats also도 아니고 she also often eats. She also often eats. 자, 일단 예를 보고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t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왔죠. also의 위치도 비슷한데 also often it 이렇게 합니다. also often it. 그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 여기다가 이거 있잖아요. she가 주어죠. 그녀가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의 주어가 she니까 당연히 여기다 s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 다 s 달려 있고. 그렇죠? 달려 있고. 여기도 달려 있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첫 번째 등장인물 컨트리는 이거 컨트리 네임이죠? 컨트리 네임 뭐나 더 USA, 시티 네임은 시애틀. 그래서 시애틀 출신의 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애틀 출신의 줄리 from 시애틀. 그래서 줄리는 어느 동네 사는 애인데 미국의 시애틀 사는 애인데 그렇죠? 얘가 아침 먹는다 안 먹는다? 아침 먹죠. 어떻게 먹는다? with her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먹습니다. 자, 줄리 이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최소한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일 거라. 한 명, 두 명, 세 명은 되겠죠. 그 외에 형제자매가 있는지는 여기 안 나와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 그래서 줄리 아빠의 취미를 알수 있죠. 그래서 취미는 뭐가? 요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저녁을 만드신대요, 점심을 만드신대요, 아침을 만드신대요. 당연히 아침을 만든다는 거죠. 아침을 만드신다 가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7번 문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뭐 줄리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알수 있죠. 그렇죠? 줄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블루베리 팬케이크 with 시럽이 뿌려진 블루베리 팬케이크다. 오케이, 요것만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또한 뭐 자주 먹죠. 또한 자주 먹는다, 뭐도 먹는다. 베이컨과 달걀을 어떻게 구워서 반쪽 면만 익힌 상태로 반반. 그래서 줄리의 아침 식사 뭐 블루베리 팬케이크 시럽 뿌린 거, 그다음에 뭐 베이컨과 달걀 반숙한 달걀 이런 것들이 줄리가 자주 먹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뭐 블루베리 팬케이크 시럽. 이런 정도, 뭐, 별, 크게 정보들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출신의 줄리가 뭐였더라? 그렇죠. 줄리 from Seattle.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문구 답하기. Where is Julie from? 그렇죠. 줄리는 어디 출신이니? Where is Julie from?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시죠? Where is Julie from?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딱, 본문에 있는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보여주고 나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라는지,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것중 맞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첫 문장에 통해서 할수 있는 정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s Julie from? She is from Seattle, USA. 그러니까 그녀는 미국 시애틀 출신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싶어. 모두 얘기하고 city name과 country name 다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는 미국 시애틀 이렇게 얘기하죠.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한다? 고아읍 구미시 경북 이 순서로 얘기해요. 그래서 줄리의 출신을 도시 이름과 나라 이름 다 얘기할 때 뭐라 그랬나? 줄리 is from Seattle, the USA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USA Seattle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얘기했는데 얘들은 우리는 큰 것부터 얘기하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줄리는 아침 먹는다. Julie eats breakfast. 어떻게? With her parents.
자, 식사명 앞에 관사 안 쓰고 관사를 쓰지 않는 나머지 경우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자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뭐 주제 남의 블로그에 잠깐 와봤어요. 이 사람 정리 잘 해놨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꼭 내가 다할 필요는 없죠. 자, 일단 an apple, a banana, an orange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pple, banana, and orange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아니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복수형 써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되겠다. 이것도 좀 어렵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I am going to Russia. I am going to the Russia가 아니고 I am going to Russia. 자, 나라 이름인데 이런 거 보고 고유 명사라 합니다. 그럴 때는 the를 쓰지 않는다. 코리아라고 하지 더 코리아라고 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근데 더를 써야 되는 나라 이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이런 나라 있죠. 이거는 요걸 보고 약자라 그래. 이게 원래 단어 뜻이 있는 단어야.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을 줄여서 USA라 하거든요. 이런 나라 이름 앞에는 이걸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나라 이름 하나 더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영국이죠. 그래서 United Kingdom.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뭐더 UK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 이름은 더를 쓰는데요. 이거 말고 코리아, 뭐 러시아, 재팬, 차이나 이런 건 더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 이름 앞에도 당연히 더안 쓰죠. 이거 고유 명사 앞에 더를 안 쓴다. 말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거, 뭐. 자기 가족 말할 때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식사, 운동, 경기. 이거 알죠? 식사, 운동, 경기. Play soccer, have dinner. 알고 있죠? 숨이 점점 졸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달과 날의 이름. 그쵸? 우리 1월, January. 지금 몇 월이지? 5월이니까 5월. May, 다음 달은 June, 그 다음 달은 July, 그 다음 달은 August. 걔는 알죠? 걔들도 전부 다. 자, 달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쵸?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도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고유명사. 고유명사에 아까 봤죠? 위에서 고유명사에 뭐안 붙인다? 더안 붙인다라는 거 여기 있었잖아요. 고유명사에 더안 붙인다. 그래서 달 이름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요일 이름 있잖아요, 요일 이름. Saturday, Monday. 얘들도 덜안 붙이죠. 그렇죠? On Monday 얘기하죠. 그 다음에 Cancer, 이게 암이죠. 암. 더안 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설명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갈때 I go to the school 그럽니까? I go to school 그럽니까? I go to school 그러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 학교, 교회, 병원, 감옥 등이 원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친구 만나, 일요일 날 친구 만나서 놀려고 가. 야, 우리 오늘 학교에서 만나서 놀자. 이랬어. 그럴 때는 뭐라 그런다? I go to the school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원래 공부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오늘 딴데뭐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학교에 모여서 갈 거야. 그때는 go to the school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할 때 뭐라 그런다? I go to school이라고 그런 거야. 그게 원래의 목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자러 가다가 뭐였더라? 자러 가다. 그쵸, 자러 가다 뭐였어요? Go to bed였죠. 여기에 더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침대에 뭐 지갑을 놔두고 잠깐 깜빡하고 왔어. 지갑 가지러 침대 간다. 그럴 때는 I go to the bed. 그러니까 추워? 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뭐 요것도 설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뭐 관용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되는데 통째로 외워야 될 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차를 타고 by car. by car는 in a car, in the car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by를 썼어. 이건 by car. 걸어서 on foot. On foot, on the foot도 아니고요. On foot.
그 다음에 기차로, by train, by phone, by email, by letter. by를 써서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얘,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애들 by를 써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전부 다 안 쓴단 말이에요. by phone, 전화로, by email, 전화로, by letter, by mistake, 실수로. 그 다음에 이건 통째로 외우라고 언제 한 적 있죠, 이거? 그렇죠?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렇죠? 딱, 낮 12시에, at noon, 밤 12시에, at midnight,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오 지난 시간, 그렇죠? 정오 지난, 오후에죠. 오후에, 졸린 김에, in the afternoon, 그렇죠?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그쵸? 동시에 외워야 되는 거. 그때는 도가 있었어. 근데, 뭐, at night, at noon, 이런 건 없어야 되죠. 이런 걸 보고 무관사라고 해요. 없을 묻자.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쭉 한번 살펴봤고, 그 중에 식사 명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아침 먹다, eat breakfast. 아, 줄리니까 eat죠. 아, 그러면, 묻고 답하기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질래? who 또는 whom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m does she eat breakfast wi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줄리는 누구랑 함께 아침 식사를 하나요? whom does Julie eat breakfast with 됐습니까? whom does she eat breakfast with whom does she eat breakfast with she eats breakfast with her parent. 됐습니다. 그럼 함께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아빠는 즐깁니다. Her father enjoys, 둘 중에 뭐, cooking. And he makes breakfast where? For the family.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he 때문에 he make 일리가 없죠.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즐기고 그리고 뭐 하신다? 만드신다.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없어져도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겠죠? 됐습니까? And he makes, he가 생략됐으니까 makes 이겁니다. 아버지는 즐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요리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 식구 한번 불러내보자. 뭔 소리인지 알죠? 얘랑 같은 식구들, 딸, 얘랑 같은 짓 하는 애들 있죠? 그쵸? 배틀 붙어야죠. 그쵸? Enjoy doing 또 뭐? Enjoy doing 또 뭐? Finish doing it 그쵸? 또 Enjoy doing finish doing 또 Keep doing it 그쵸? Keep doing 그쵸? Keep doing 또 Practice doing it 그쵸? Practice doing 그쵸? 또 Give up doing it, 그쵸? 그쵸. 또. 자, 이거 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때 나올 문법이 아닌데, 이거 원래 2학년 1학기 때 그동안 했었어요, 이거. 그니까, 이제 여러분들부터 세책으로 하거든요. 좀 빨리 뭘 급하게 가르치고 싶은가 봐. 됐습니다. 자, 또. 그래서 뭐, 렌즈 지독한 남자에 좀 많은데 그래서 만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뭐하나 고려하다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고려해보죠 만날까 말까 그래갖고 아씨 도저히 막 죽을 것 같아 mind meeting 하죠 만나는 것은 뭐하다 떠올리다 싫어하다 mind meeting 하죠 근데 엄마가 하도 만나보니까 뭐 아까 양말 집어넣는 거 코에 딱 갖다 대고 practice meeting 만나는 거 연습해보죠 그쵸? 그러니까 아빠 발광이가 좀 꽃향기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돼? enjoy meeting 하게 되었죠 그쵸? 돈도 걔가 다 써봤고 선물도 막 사줘 enjoy meeting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막 몸에 부작용 막 생기잖아 그치? 얼굴에 뭐가 막 나고 있어 피부가 막 벗겨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돼? 다시 그쵸?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되겠죠. 어보이드 피하다 했었어. 어보이드 미닝 늦근데 기부업 미닝 포기 만나는 거 포기 기부업 미닝 그니까 그래서 끝내서 피니시 미닝 한다고 했었죠. 이러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동명사만을 목적어로서 가지는 동사 인조. 지금 문법의 제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동명사만을 뭐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얘도 요리하는 것이고 얘도 요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그녀의 아버지께서 요리하는 것을 즐기신다잖아. 그러면 요리하는 것, 얘도 요리하는 것 치고 얘도 요리하는 것이야. 근데 이 자리에는 얘는 못 써. 왜? 얘도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얘도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되는데 왜 얘는 왜 안 돼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무엇을 즐기니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자리에 어떤 형태 뭐뭐 하다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형태만을 와야 된다? ing 형태만을 와야 된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서 저장해 놓는 애들이 있냐면 enjoy 뒤에는 투두는 못 와. ing 형태만 와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요. 나 enjoy the movie to relax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 틀렸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선생님 to relax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무슨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enjoy는 뭐뭐 하는 것 ing만 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어떤 문장을 써놓고 맞다고 얘기하냐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 enjoy는 ing만 좋아한다고 왜 이거는 왜 to 뒤에 to가 온 거야? relax가 쉬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쉬다가 여기 enjoy 뒤에 오고 싶으면 relax인데 해야지 왜 to relax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왜 되느냐? 얘 끊어 읽어볼까요? 누가 뭐하냐? 내가 즐기죠. 뭘 즐깁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뭐야? 얘가 왔죠. 그렇죠. 얘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영화를 즐긴대죠. 뭐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죠. 이거. 그렇죠. 이거는 얘는 to relax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why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 문법이 뭐냐 말이 자꾸 붙여 막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준비가 좀 덜 되게 있어서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목적어로서 뭐를 가지는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인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로서 그 목적어가 바로 뭐다? 뭐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럽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Her father enjoys cooking이죠. 그렇죠. 그녀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즐긴대죠. 그렇죠. 그래놓고 쿠킹이라고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쿠킹이라고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녀의 아버지는 무엇을 즐기시니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쿠킹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njoy에 무슨 어라 그런다? 쿠킹을 보고 enjoy에 무슨 어라 그런다? 목적어라 그런단 말이야. 목적어로서는 쿠킹이면 안 되고 ing 형태인 쿠킹 와야 되는데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y do you enjoy the movie? 왜 즐기니? to relax 하기 위하여. 이거 왜 맞는 문장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냐? enjoy 뒤에 무조건 to가 못 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enjoy 뒤에 doing이 와야 될 조건은 뭐? 그 doing이 뭐뭐하는 것 무엇을 즐기니? 마찬가지 나머지도 똑같아. practice 연습하다죠. 그럼 노래하는 것을 연습한다 이런 거 할 때 노래하다는 sing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sing 노래하다인데 노래하다는 노래하는 것 맞는 방법 두 가지지. 뭐라고 뭐 singing과 to sing. 근데 나는 노래하는 것을 연습한다 할 때는 I practice to sing은 안 되고 뭐 I practice singing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연습하느냐잖아.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연습한다? 노래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in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반대되는, 이 얘랑 정반대되는 식성을 가진 애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want였죠, want. 그렇죠? 만약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아버지께서 즐기신다, 아, 참, 즐기신다 말고 원하신다. Her father wants 요리하는 것을 to cook 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격 좋은 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누구 있더라? Her father likes 는둘다 된단 말이에요.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뜻은 요거 썼을 때랑 요거 썼을 때랑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요리하는 것을 뭐 하신다는 얘기도 돼? 좋아하신다 이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enjoy를 써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요것만 되는데 like는 성격이 좋으니까 요거 둘다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쿠킹에 대해서 여기에 쿠킹에 대해서 뭘좀 얘기하겠다는데 이게 정답 여기에 들어갈 말로 이게 정답인데 얘만 가지고는 이걸 또 물어볼 수가 있어. 뭐랑 부연하는 거냐? Her father enjoys cooking. Her father enjoys cooking하고 her father is cooking의 차이점. 뭔 얘기할지 알죠? Her father enjoys cooking 할 때는 이게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죠. 하지만 her father is cooking 할때 cooking은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리하는 중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서의 제목이 출제자 대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her father enjoys cooking and he makes breakfast for the family 이런 거죠.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그쵸,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1번 얘랑 똑같은 걸 고르세요. 알죠? 그쵸? 그러면 뭐 이런 거 this book is about cooking. This book is about cooking 할때 cooking은 이 cooking하고 같습니까? 일단 this book is about cooking이 뭔 뜻이야? 이 책은 뭐에 대한 것이다? 요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 쿠킹하고 같죠?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요리하는 것에 대한. 그쵸? 그 다음 뭐? My mom is cooking. 이건 다르죠? 그쵸? My mom is cooking 할때 쿠킹은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요리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동명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를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를 만든 걸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출제를 예상해 볼수 있어요. 똑같은 아이, 똑같이 생긴 쿠킹인데 구분해라라는 거. 이런 문제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kes 된다는 거. 이거 make에 s 붙여야 되는 거 알죠? 학교 시험 문제에 안 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보니까 테드 라이스가 있고 리드 리딩 투 리딩이 있는데 테드가 독서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착한 애죠. 그래서 가능한 건 뭐? 테드 라이스 리딩 투 리드. 얘둘다 되는 거죠. 하지만 소라 인조이즈잖아. 그러면 뭐 여기 댄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은 소라가 춤추는 것을 즐긴다 이말 만들란 얘기고 얘는 답이 뭐밖에 안 된다? 소라 인조이즈 댄싱 맞다는 그 다음에 I can't stop 아 지호 can't stop이네 지호는 멈출 수가 없대죠 게임하는 것을 그러면 stop은 혹시 기억나나요? stop은 누구만 좋아한다 그랬더라? 얘만 좋아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stop도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할 때는 뭐? 요거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Stop doing, stop doing. 이거 근데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도 설명할 것 같아서.
왜, 소민아, 왜? 쥐가 났어? 어디가? 발?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이 해줄까? 안 해도 되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 뻗어봐. 제 발, 플리즈. 어,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손 집중해야 돼. 중요한 거 하는데 집중을 못 하는 거 같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안 돼? 응.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없는데. 금방 진짜 풀리는데. 아, 너 오늘 진짜 열심히 일하구나. 잠깐, 그럼 이렇게 일어서 봐. 일어서 수 있겠어? 어? 안 되겠어? 잠깐, 일어서 봐. 어, 싫어,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계속 수업해요? 진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방금 선생님이 stop은 doing만 된다고 그래갖고 문장을 두 개 써놨어. 둘 다 맞는 문장인데, 둘 다 맞는 문장인데. 자, 말을 이렇게 시작할게. stop은 뜻이 두 개가 있어. stop이 무슨 뜻이지? 멈추다지, 그치? 근데 멈추다인데, 이런 stop도 있고, 어? 어디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 어? 이런 stop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갑자기 스탑 하는 것도 있어. 그치? 무슨지 알겠어? 모르겠어?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하다가 스탑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을 멈, 아, 좀 더, 뭐, 좀 더 레벨을 높여 설명하면, 이동을 멈추다도 스탑이고, 뭐 어떤 행동을 하다가 멈추는 것도 스탑이야. 근데 분명히 달라. 똑같은 게 아니잖아. 어디 막 가다가 스탑 하는 것도 스탑이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도 스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애, 막 영어 공부하다가 잠깐 멈추는 거, 어? 자다가 멈추는 거, 어? 막 치고 막 때리다가 멈추는 거. 친구가 날 막 때려, 하! 하! 스탑! 그만 때려. 이것도 스탑이잖아. 어디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거. 둘 다 스탑이란 말이야. 일단 여기,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그러면, 얘를 끊어있게 해보면, I start listening to music. 끊어있게 똑같아. I는 스탑한다. I는 스탑한다. 하나는 listening to. 자, stop이 누구처럼이라고 그랬냐면, enjoy처럼이라고 그랬어요. enjoy처럼. 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일 때?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요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listening to music은 그 음악 듣는 것이 됐겠지.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음악을 듣다가, 음악을 이렇게 막 헤드폰,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 듣는 행동을 뭐 했다? 멈춘다 말이야. 음악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얘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난 그것, 그 행동을 멈춘단 말이야. 뭐 하는 행동, 뭐 행동하는 그 음악 듣는 것을 멈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listen to music은 음악을 듣다지. 그쵸? 근데 음악을 듣다는데 여기다가 to 붙이면 이거 기억나죠? 첫 번째 뜻, 모두 될 수 있고, 음악 듣는 것.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음악을 듣기 위한. 음악을 들어서. 뭐뭐 해서. 자, 이때는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stop은 enjoy처럼, what에 대한 대답으로는 ing 형태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 됐냐?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가다가, 나 내 친구들이 막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려.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들린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가다가 뭐 하는 거야? 딱 멈춘 거야. 왜? To listen to the music 하기 위하여.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What do you stop이지. 이거 What do you stop? 너는 어떤 행동하는 것을 멈추니? 음악 듣는 것을 멈춘다야. 근데 이거는 뭐야? 친구가 막 가다가 갑자기 딱 멈췄어. 그럼 친구가 뭐 하고
왜 멈춰? 이건 what do you stop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do you stop? Why do you stop?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멈추는 거야? 저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 그 음악은 뭐 하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알겠습니까? 오케이. 쥐는 다 나왔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요? 그 다음에 뭐 설명 이 짧은 문장 하는데 설명 되게 길다, 그치? 줄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죠. 줄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블루베리 팬케이크입니다. Julie's favorite breakfast is blueberry pancakes. 뭐? With 시럽. 그렇습니까? 시럽이 뭐 시럽과 함께 있는 이란 뜻이야. 시럽이 들어있는.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우리 대화 파트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블루베리 팬케이크스 with 시럽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블루베리 팬케이크스 with 시럽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면 돼. 그렇죠? 지 혼자 안 가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도 된다? What is Julie's favorite breakfast? 됐습니까? 줄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무엇이니? What is Julie's favorite breakfast? 그래서 it is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 이런 거 with 같은 거. 그 다음에 아 여기 보면은 명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명사들만 일단 단어는 다 보여주고 명사만 일단 표시해 보면 뭐 얘도 명사긴 명사인데 이거 합쳐져서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이거 소유격은 형용사. 명사요. breakfast도 명사고 블루베리도 명사고 팬케이크도 명사긴 하고 시럽도 명사긴 하죠. breakfast는 세수. 아침 식사라는 단어는 세수 없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빼고 팬케이크는 세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시럽은 세수 없죠. 여기 시럽 시럽스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있다고 장난치면 절대 속지 말라는 거. 됐습니까? 아우, 진짜 치사하다. 그쵸? S 하나 없어요. 만약에 얘기야. 됐습니까? 블루베리 팬케이크스 with 시럽. with 시럽 이런 거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요. 됐습니까? 치사하게 막 이런 거 하나 탁 해놓고 만약에 얘기하면 된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답하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빈도부사의 위치죠.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의 앞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자주 먹습니다. He also often eats 뭐랑 무엇을 bacon and eggs 어떤 상태로 sunny side up 맞습니다. 뭐야? 아 자꾸 주변적인 순간 자꾸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eggs sunny side up. 오케이. 그래서 어순 문제 출제 대비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Also often eats. 또한 자주 먹는다. Also often eats. 어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뭐, 얘랑 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Bacon. Bacon도 마트 가면 파는 거 알죠? 돼지고기를 만든 거. 그렇습니까? 베이컨은 뭐의 일종이니까? 베이컨은 뭐의 일종이니까? 밋의 일종이니까 셀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달걀은 한 개, 두 개 당연히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진짜 치사하더라고. 됐습니까?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써니사이드업은 무슨, 써니사이드업의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한쪽만 익힌이죠. 한쪽만 익힌. 영양풀이 fried on one side only. 그렇죠. 뭐든 fried then 어느 쪽만 on one side only 한쪽만 익힌. 됐습니까? 영양풀이 이거 보면 sunny side up의 영양풀이가 fried on one side only 이거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쓸 수 있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sunny sid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다음 중 영양풀이가 잘못된 것은 잘된 것은 이런 거.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짝 지어놨을 때 서로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은 무엇을 먹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녀는 무엇을 먹니? What does she often eat? 그러니까 그녀는 무엇을 자주 먹니? What does she often eat? She also often eat bacon and eggs inside up.
오케이. 그래서 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나라 이름, 출신, 종사 같은 것도 있고, 뭐 어순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거 enjoy cooking. He enjoys cooking and he makes breakfast for family.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 What do people eat? 자, what do people 중에 what do American people eat? 이번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겠다. What do American people eat for breakfast? 그러면 they eat, American people eat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or bacon or eggs.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 Sunny side up. So, 달걀을 sunny side up 먹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갑니까? Country name은 China. 동네 이름은 Shanghai죠. 그렇죠. 또 뭐 나오죠? How from Shanghai? Shanghai에서 온. 이거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알죠? Where is how from? 그렇죠. Where is how from? He is from Shanghai, China. 그래서 how and his family go? 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거 goes 아니죠 이번에 그렇죠? Go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market. 그 다음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y do they go to the market? 왜 간다? For breakfast 먹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en around 7 a.m.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게 있죠. They go to the market. How and his famil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at around 7 a.m. 그래서 또 빈도부사 또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they offered what?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Where? At the market. What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bowls에 이게 우리가 bowls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죠. 바우즈가 뭔지 모르니까 바우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우즈는 바우즈인데 이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우즈는 바우즈인데 어떤 in steaming basket 이런 걸 보고 얘를 보고 앞제빗이라 그랬죠. 이런 걸 보고 전치사 구라 그래요. 전치사가 있는 덩어리란 말이에요. 전치사가 있는 덩어리. 근데 무슨 시 역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다?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한다. Bowls in steaming baskets always look deliciou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breakfast, how goes to school. 그러니까 뭐 당연히 after breakfast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해 보면 이번에는 등장인물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였더라? 주역이었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how고요. 어느 나라에다? China. 그래서 어느 도시에다? Shanghai. Where is he from? He is from Shanghai, China.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막 얘들은 저 아빠가 집에서 비교도 할 줄 알아요. 이런 식의 본문 있죠. 이런 식의 본문은 비교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뭐하고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는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먹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먹는다는 건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Her father enjoys cook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줄리네는 어디서 밥 먹는다? 집에서 밥을 먹는다. 왜? Because her father enjoys cooking. 그렇죠? And he makes breakfast for the family. 그렇죠? 근데 얘들은 비교적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시장에서 밥을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how and his family는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 시장에 향해 간다. 그렇죠? 뭐 먹으려고? 아침 먹으러 간다. 언제? 이 어라운드에 대략 7시, 오전 7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에 7시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7시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침 먹으러 온 거죠. 그래서 they offer it. 자, 아까 전에 비교입니다. 얘들은 블루베리 팬케이크, 뭐비 시럽, 그 다음에 뭐 베이컨, 그 다음에 뭐였더라? 엑스, 썬라이더 그렇죠. 얘들은 뭐 먹어요?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그렇죠? 뭐나 뭐 고기 또는 채소 만두죠. 그렇죠? 네, at the market. 집에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바우즈는 바우즈의 어떤 기미차 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Steam, steam. Steam은 명사로서는 수증기 긴. 동사로서는 뭐 하다? 찌다겠죠. 고추 삶다 찌다겠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수증기가 나다도 되고. 그러면 수증기 나는 것이겠어? 수증기가 나고 있는 이겠어? 수증기 나, 얘만 집중해서 보면 수증기 나, 전체적으로 이게 이 스티밍 바스켓 속에 있는 마우스가 항상 맛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스티밍이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방금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동명사냐, 현재 동사냐 물어본 거죠? 뭐다? 얘는 현재 동사고. 예, 바스켓. 바스켓을 뭐 하고 있으니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는 바구니인데, 하는 것 바구니가 아니고, 뭐 하고 있는 바구니야? 김이 나고 있는 바구니, 달리고 있는 사람들. 알죠? 러닝맨 할 때 러닝 현재 동사죠. 어떤 맨? 있는 맨. 어떤 바스켓? 스티밍 하고 있는 바스켓.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뭐 하고 있는 힘이 나고 있는 바스켓 안에 있는 바우스. 자, 바우스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스켓이 주어인 거야? 바우스가 주어인 거야? 써있죠? 바우스가 주어죠? 얘는 뭐 할 뿐? 자, 바구니가 맛있어 보인다겠어? 바우스가 맛있어 보인다겠어? 바우스가 맛있어 보인다. 얘는 뭐 할 뿐? 뒤에서 앞으로 있는 녀석을 뭐 할 뿐? 꾸며줄 뿐. 안만 길어봤자 엄만 길어봤자 뭐가? 데이. 그쵸? 자, S 안 붙어있죠? S 안 붙어있는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애들도 뭐 children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뭐 feed 이런 것들처럼 mouse는 날 때부터 무슨 형태다? S 안 붙이고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다 S를 살짝 붙여놓을게요. 아닙니다. 데이 룩입니다. 됐습니까? They, it looks 아닙니다, 이거. They always look delicious. 빈동사 위치 보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 look이라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eaming basket 속에 들어있는 김이 나고 있는, 됐습니까? 김이 나고 있는 basket 속에 있는 bowls들. S 없어도 들이야. It always look delicious. 자,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대회다가 뭐냐고, delicious we. 아니잖아. 그쵸? 자, 맛있어 보이길래 먹었어.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러면 they are delicious야. They are delicious야. They are. 자, look하고 비동사하고 뜻이 얼마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됐습니까? 거의 파트너리가 아니야. 됐습니까? 거의 같은 뜻이야. 아주 심각하게 했어. 심각해지고 싶어, 여기. 선생님 나한테 하트를 알려줬어. 이거 아니야. 뜻이 요만큼 다르다. 됐습니까? They are delicious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시와 된다? 어떤 시와 된다? 그러니까 뭐 이 형식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호가 뭐다? 뭐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걸 보호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after breakfast 뭐 하우는 안 만기라보다 히니까 이번엔 goes 해야 되죠. 히 goes to school. 여기 더가 없는 이유. 하우라는 애가 학교에 뭐하러 가니까? 공부하러 가니까 여기 돈을 안 주는 거죠.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왜 생각하는데 하우가 공부하러 가는지 놀러 가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난 놀러 가는데 뭐라 주시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파악한다 치고 문법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다시 지금 이제 얘들은 고기나 아까 하다가 끊긴 데부터 보면 얘 줄리는 집에서 먹지만 얘는 마켓 가서 먹는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줄리는 뭐 세 가지 음식이었죠. 뭐 팬케이크, 블루베리 팬케이크, 뭐 엑스, 베이커리였는데 얘는 some made of vegetable balls. 나 채소 만두. 그다음에 뭐 맛있어 보인다니까. 별 그대는 뭐 별로 뭐 이건 뭐 문법 시험에서 어차피 우리가 감각 동사 뒤에 형성 앞에 끼워놓은 문장인 것 같아요. 나 대우 그랬습니다. At the breakfast, he goes to school.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법적으로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거겠죠. 일단 전사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일단 전사 먼저 쭉 해봤습니다.
뭐 상하이 출신의 하오니까 How from Shanghai 하는 게 당연하겠죠. How from Shanghai. 그러면 How many family go to the market? 뭐 시장으로 하려니까 go to the market 해야 되겠죠. Market. 그다음 아침 먹으려고 왜라는 질문이죠. 왜 가니 for breakfast? 아침 먹기 위해서. 그다음 이거 아침 먹기 위하여라면 to eat breakfast 해도 되는 거 혹시 아시죠? 그쵸? To eat breakfast 해도 똑같잖아요. To eat breakfast 뭐 아침 먹다. To eat breakfast 뭐 하기 위하여? 아침 먹기 위하여. 해도 뭐 의미는 같습니다. To eat breakfast for breakfast. And around this. 자, 여기에 몇 시에 할 때, 이걸 보고는 7시에 할 때는 뭐 먹을까? 7시에 할 때는 시계 보죠. 그쵸? 이걸 보고 영어로 clock time이라는 clock time. clock time 정서 뭐 쓴다? at. 알겠습니다. 분들 이게 왜 해요? 뭐 N 말고 다른 거 쓰면 캘린더 타임도 있죠. 캘린더 타임. 캘린더가 뭡니까? 달력이죠. 그쵸? 캘린더 타임은 뭐 썼구나? 그쵸? 내 생일날, 수요일날, on이죠. on my birthday, on Tuesday, 뭐 on 무슨 day. 캘린더 타임은 뭐 쓴다? on 쓴다. 그렇습니까? 클럽 타임은 뭐? at 이란 전치사. 몇 시에? 몇 시에? 야, 무슨 요일에 무슨 날에는 뭐다? on, calendar time.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커서 at, on, 그 다음 in이 이렇게 되죠. 그니까, in, 뭐부터 in 쓴다? in January. 그니까, 몇월 달에 할 때부터 뭐 쓴다? in. 그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고, 이게 힘들어, 싫어. 이때만 뭐, 그니까, 대단한데, 그거. 옛날 초등학교 때였으면 너무 힘들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해봤죠 그쵸? 했는데 엄마가 뭐래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너네는 뭐야? 내가 학생인데 그럼 안 되지 이러시던가요? 뭐? 엄마랑 그냥 나 오늘 쉴래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처음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랬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셨대요. 그냥 안 했는데요. 이런가요?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엄마한테 조르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안 해봤다. 해본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서, 아무런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완전히 기특해서 그래. 왜 말까지 했나요? 보람되죠, 그쵸? 클럽 타임도 막 배우고, 앱도 막 배우고, 온 막. 막 뭐가 너다 알게 되니까 기분 좋잖아. 그치? 자체 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ound도 중요해요. around는 원래 뭐뭐 주변에 둘레 이런 뜻을 먼저 배우죠. 근데 여기에 around는 무슨 뜻이다? 대략.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정각 7시에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대략 7시쯤. 네. 그러면 이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about이야. 알겠습니다. 뭔 얘기 한 거냐? 대략 언제쯤 할 때, 대략 언제쯤 할때 뭐도 쓸수 있고, around도 쓸수 있고, 뭐도 쓸수 있다. about도 쓸수 있다. at about 7 a.m. 선생님, about 뭐뭐에 대하여 아닙니까? 예,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고, 대략 몇 시쯤에라는 말을 할 때도 쓴다. at around 7 p.m. 아니 7 a.m. 네, often is some middle or bad vowels. 시장에서 at the market.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비교적 좁은 장소일 때 at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좋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그럼 뭐가 좁고 뭐가 넓은지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뭐 물론 문법책에 맨날 이렇게 애쓰는 경우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어. 손가락으로 어디에 이런 거 할 때 있죠. 어디 어디에 뭐 니네 집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이런 거 할 때 이런 느낌일 때 뭐 쓴다? as 쓴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클락 타임은 좁잖아. 작은 단위죠. 그래서 뭐 쓰고 있다? as 공통으로. 그러니까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전사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at 7 AM at the mark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바구니는 여기는 선생님 왜 at이 아닙니까? 왜 in입니까? 자, 이 basket 만두 찌는 basket이니까 생긴 게 이렇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도 있고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뚜껑도 있죠. 그렇죠? 이걸 3차원적인 공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3차원적인 공간 속에 할 때는 이번에 뭐 쓴다? in을 쓴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가 뭐예요? 그 방 안에 in the room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공간 할 때 in 쓰는데 넓은 공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 아니고 뭐부터 뭐 그 동네 이런 거 있죠. in the town, in the city, in 구미 이런 것부터 in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3차원적인 공간 속에 할 때도 in 쓰고 좀 넓은 공간일 때도 뭐를 쓴다? in을 쓴다. 됐습니까? 지금 3차원적인 공간에 in 쓰는 basket. 됐습니까? After도 전치사죠. 아침 먹은 후에 after breakfast. 아, 오고스티스코. 자, 전치사를 쭉 펼쳐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 거. 이거 고인 이유죠. 그렇죠? day니까. 그렇죠? The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at around 7 AM.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죠, 그렇죠? 선생님 뭐 때문에 이거 표시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뭐 빈도 부사. 그 다음에 여기에 s 안 붙은 이유 day it이니까. 그렇죠? day often it 어순 주의하란 말입니다. day often it. so meat or vegetable bows at the market.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여기 요거 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이거. 그렇죠? steaming은 좋지. 아, 김이 나는 것도 되고 김이 나고 있는도 되는데 여기서는 김이 나고 있는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steaming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ing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ng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역할이다 다른 역할이다. 이거는 요리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뭐 이시죠 이거. 그렇죠? 그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 ing는 basket을 꾸며주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김이 나고 있는.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부분 알죠? 왜 표시하는지 알죠? 요거랑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looks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bows는 날 때부터 S가 안 붙어 있지만 day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children에 S 없어도 day이듯이 bows에 S 없어도 복수다. 얘 때문에 basket 왔으니까 이거 복수니까 여기 S 없는 거지가 아니고 얘는 얘를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바구니가 맛있어 보이진 않겠죠. 그렇죠? 얘는 얘를 꾸며주고 bows day always look delici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얘기했죠. deliciously가 아니라는 거. 그쵸? 감각동사 뒤에 뭐? 형용사. 맛있는 보인다. 해석은 맛있게 보인다죠. 맛있게 보인다. 그쵸? 우리말로는 마치 어떤 보인다야? 어찌 보인다야? 어찌 보인다라고 어찌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시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요거는 뭐 다 지나간 거죠. 고 to school 아닌 거. 그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했습니다. 네? 네. 아 뭐가 있어? 아. 여기가 얼마나 우리 사람 발목 좀 물어볼까? 아, 거기 성인구 잡고 막, 그런 친구 있는데. 보통 괜히 찢었어.
오케이. 그래서 저 where is how from입니다. where is how from. how는 어디 출신이? where is how from. he is from Shanghai, China. 그러니까 샹하이하고 쉼표하고 차이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그런데 중국의 수도는 어디지? 샹하이죠. 그렇죠? 아니죠. 북경이죠. 그렇죠. 베이징이죠. 베이징. 됐습니까? 네. 중국의 수도는 샹하이 아닙니다. 물어봤어요. 베이징의 베이징.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읽어볼까요? 빈칸 쭉쭉 채우고 올바르고 그러면서 How and his family go? 간다. 시장으로 오니까 뭐? 학교로 시장으로 오니까 뭐? To the market이죠. 그렇죠? To the market. 뭔 breakfast? For breakfast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죠. At around 7 a.m. 됐습니까? at을 빼먹었네. 됐습니까? at around. 됐습니까? Okay, day니까 day 고고 to the market. 됐습니까? breakfast at around 7 a.m. 됐습니까? Okay, how and his family.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고다. 그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고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같이 한 묶음의 문법이죠, 이거. day니까 동사의 형태, 고우다. 그 다음에 전치사, 시장으로, to the market, 아침 먹으려고, for breakfast, 대략 out, 대략 7시쯤, at around, at about 7 a.m. around의 다양한 의미. aroun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주변에, around me, 내 주변에, 또는 around 7 a.m. 대략 7시쯤. 됐습니까? 그러면 대략이란 뜻인데 같은 말 뭐였더라? about이 있다 뭐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goes to the market이죠? who goes to the market for breakfast at around 7 a.m. 됐습니까? how and his family go? 됐습니까? where do they go? where do they go for the breakfast? 됐습니까? where do they go for breakfast to the market? 그니까 why do they go to the market? why do they go to the market? 왜 간다? why? for breakfast. 그 다음에 얘는 뭐? when do the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뭐라고요? when do the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at around 7 a.m. 그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왜 해보느냐? 문장이 주는 정보를 다 확실하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누가 가요? how와 family가 가죠? how와 그게 가족이 가죠? 하우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과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마켓 가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도 알고 되었죠. 왜 갑니까? for breakfast. 아침 먹으러 가죠. 언제 갑니까? 7시쯤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자주 먹는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자주 먹는다. they often eat. 그렇죠. 무엇을?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이거 시장으로입니까? 시장에서입니까? 시장에서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at the market. 됐습니까? they often eat죠. they often eat. 뭐 먹는지 나옵니다. they는 how and his family죠. how and his family often eat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mar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명사의 수. 명사의 수라 그러면 얘랑 얘에 대한 얘기죠. 그쵸? meat 셀 수? 없죠? bowls 셀 수? 바우드 셀 수 있죠. 있는데 벌써 무슨 형이다? 복수형이다. 됐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런 데 사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이게 명사의 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는 여기 있는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데이는 뭐 대신 왔다? 아까 얘기했죠. How and his family. 때문에 이상한 소리 났네. 됐습니다. How and his family. 복잡하다. 여기다가 내가 뭔지 살라 그랬을 것 같아. 뭐 이거 안 좋겠죠, 그쵸? 아프도 아니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시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김이 나는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바우드들이 항상 맛있어 보인다였죠. 그래서 뭐였더라? Bows in steaming baskets always look deliciously delicious. Delicious. 됐습니다. 오케이. Looks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Day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Bows in steaming baskets 안만 길어봤자 Day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look delicious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빈도 부사의 위치. 여기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 와 있죠. Always look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자, 이 steaming도 참 얘기해야 되는데. steam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어떤 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김이 나고 있는 이다, 김이 나는 것이다. 김이 나고 있는 바구니. 현재 동사. 그럼 감각 동사 플러스 어떤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녀는 아름다워 보인다는 She looks beautifully야, beautifully야. She looks beautifully죠. 그렇죠? She looks beautiful은 뭐하고 얼만큼 뜻이 차이 난다? She is beautiful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 와야 된단 말이죠. 어찌 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녀는 아름답게 걷는다. She walks beautifully죠, 이번에. 그렇죠? 어찌 걷는다? 아름답게 걷는다. 그렇죠?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주죠. 그렇죠? 여기에 뷰티풀이 하는 역할은 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뷰티풀리는 하는 일이 걷는다를 꾸며주는 거죠. 어찌 걷는다? 아름답게 걷는다. 근데 우리말로 해석은 둘다 아름답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녀가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걷는다? 아름답게 걷는다는 거지. 그녀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like에 대한 얘기입니다. like. He likes his father는 뭐죠? He likes his father는 그는 뭐 한다? 좋아한다죠, 이거. 그렇죠? 누구를? 그의 아빠를 좋아한다는 건. 근데 he is like his father는 뭐예요? 그는 그의 아빠 같다. 이 like는 좋아하다 하다시가 아니죠. 어떤 시 만든 거? 그의 아빠 같은 어떤 시 됐으니까 얘랑 합쳐서 그의 아빠 같은 그의 아빠 같다. 그 다음, does he like his father는 뭔 뜻이야? Does he like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빠를 좋아하니죠. 이때 like는 does가 사용됐으니까 이건 뭐다? 일반 동사.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is he like his father는 뭔 뜻이에요? 그는 그의 아빠 같니?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때문에 했냐면은 어때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워 보인다. look beautiful이죠. 그쵸? 근데 개 같아 보인다는 뭐였어요? look a dog이 아니고 뭐예요? look like a dog 해야 되는 거 했었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하고 어때 보인다 하는 거고 어때 보인다는 look 어떤 것 같이 보인다는 뭐? look like 어떤 것.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건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알맞은 거 모두 선택해 보래요. 그럼 they look sad 됩니까? they look sad 될까요? 되죠. 그렇죠? they look sad. sad가 무슨 뜻이에요? 슬픈 어떤 시니까 감각동사 뒤에 뭐 어떤 시. 그들은 슬퍼 보인다죠. 그럼 they look sadly 될까요? 안 되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they look friendly 될까요? friendly 무슨 뜻이에요? 친근한 무슨 시죠 이거? 그렇죠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랑 연달아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 절대로 ly 붙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감각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감각동사 뒤에 무슨 시? 슬픈 친근한 된단 말이에요. 얘는 슬프게라서 안 돼. 어찌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들은 친근해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때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이야. 그니까 우호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They look friend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명사니까. 그쵸? 그들은 친구처럼 보인다 하고 싶으면 얘가 명사죠. 그쵸? 그러면 they look like your friend는 되겠죠. 왜? 이거 것이잖아. 그쵸? 이거 좀 뭐 것같이죠. 그쵸? 그러면 they look like your friend는 그들은 멋같이 보인다. 네 친구같이 보인다. 명사니까 like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건 알겠습니까? 얘도 되겠죠. 그다음에 they look love 되겠습니까? they look love 당연히 안 되겠죠. 뭐가 말? they look lovely는 됩니다. 왜?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이니까 이거. 그렇죠? 얘는 어떤 시니까 그들은 사랑스러워 보인다. they look lovely. they look kind 될까요? kind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 되죠. kind 뜻은 친절한 무슨 시? 그러니까 they look kind 당연히 된다. 그렇죠? 그들은 어때 보인다? 친근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 친해지고 사귀어봤더니 진짜로 친절해. 그러면 they look kind가 아니고 뭘로 바뀌는 거야? they are kind. 똑같은 뜻이죠. kindly, they look kindly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kindly는 어찌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look fast 될까요? 되죠. 그들은 어때 보인다? 빨라 보인다죠. 그렇죠. 빨라 보이길래 실제로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막 200km야. 그러면 they look fast가 아니고 they are fas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stly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 fast 지 혼자 어떤과 어찌를 다 하죠. 그렇죠? fast c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근데 he runs fast는 그는 달린다. 어찌 빠르게. 그렇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패스트죠. 그 다음에 they look at me입니다. they look at me. they look at me sad 될까요? 자 일단 they look at me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쳐다본다죠 이건. 그렇죠? 그러면 they look at me sad는 안 되죠 이번엔. 그렇죠? 뭐가 된다 이번엔? they look at me sadly. 자 이번에는 sadly가 뭘 꾸며줘야 돼? look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날 쳐다보는데 본다. 어찌 쳐다본다? 슬프게 쳐다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look 뒤에는 뭐가 없고 여기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이유가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 설명해주는 건 무슨 시들? 어떤 슬픈, 어떤 친근한, 어떤 네 친구 같은, 어떤 사랑스러운, 어떤 그들 친절한 그들, 어떤 그들 어떤 그것들 빠른 그들. 얘들은 데이를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데이는 명사니까 형용사가 오면 돼. 근데 이번에는 나를 쳐다본대요. 본다 그러면 어떤 본다야 어찌 본다야. 그렇죠. 슬프게 본다 친근한 본다 됩니까? 얘는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 어떤이라서 안 되죠. 그렇죠. 친절한 본다 안 되죠. 하지만 친절하게는 되죠. 됐습니까? 이게 자 이 룩은 어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룩하고 이 룩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어때 보인다고요. 이 룩은 보인다가 아니고 보다죠. 이거는 쳐다보다죠. 이 룩하고 이 룩하고 뜻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각동사라 그러고요. 얘는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felt입니다. they felt, they felt, feel이죠. feel, feel 감각동사였나요? 맞죠? 그러면 they felt happy 됩니까? 되죠? 그렇죠?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they were happy 하고 갔죠? 그렇죠? happily는 그럼 자동으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felt like they are dogs. 그들은 뭣같이 느껴졌다? 그들이 뭐인 것 같이 느껴졌다? 그들이 개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어떤 이니까? like부터 like you 어떤 너 같은 like a dog 뭐 같은 개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감각동사 뒤에 어떤 they 저 spouse in sleeping bag face kiss they always look delicious deliciously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 아침 먹고 나서잖아. 그쵸? 아침 먹고 나서 after breakfast how니까 how goes to school. 자, how is going to school은 왜 안 될까?
자, 아침 먹고 나서 하우가 학교에 간다는 것은 하우의 습관이죠. 팩트죠. 그렇죠. 하우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침 먹고 나서 아침 식사 후에 하우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것은 하우에 대한 뭐? 팩트.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지. 진행형 시제.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얘가 답이죠. After breakfast, Hao goes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두 나라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나라 이름은? 일단 뭐가 있네요. 아, 참.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풀이 해봤죠? 좀 이따가 할게요. 하고 나서. 두 나라 남았네요. 자, 에바네, 에바. 아, 에바다, 에바. 그치. 에바다, 에바. 에바로. 됐습니까? 근데 나 에바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 뭐가 에바야? 영 아니네, 뭐 이런 뜻이야? 야, 에바야, 에바. 막 이러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내 아들아 가지고 내가 모르겠어. 에바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What the hell is the Eva? 설명하기가 곤란합니까? 뭔가 좀 너무 이런 거 내가 에바네. 너무 과도하잖아. 됐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에바다. 아, 걔좀 너무 오버해.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이런 거. 자, 네덜란드 또는 홀랜드라고도 했었죠. 네덜란드 또는, 아이고, 얘 색깔이 이거야. 예? 에바 from Amsterdam.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원어라고 좀 비슷하네. 그렇죠. Breakfast is 뭐 bread 이런 거 먹잖아, 그렇죠. with, 아까는 with 시럽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엔 뭐야? with toppings죠. 그러니까 시럽은 못 쓰는데 토핑을 세네. 그쵸? 치사한 거, 이거. 그렇습니까? with topping 하면 안 되는 거.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오케이,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대신 요거 와야 되겠죠. 어떤 people이죠, 이거, 그쵸? Dutch people love. Eating bread? 뭐 eating 대신에 이거 쓸수 있다네, 그치? 얘 때문에 그렇죠? 얘가 성격이 좋아서. Bread with toppings for? 전치사 난리 난데, 그렇죠? For breakfast. 얘는 요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어떤 빵? 토핑이 있는 빵 하려고, 그렇죠? 이거는 왜 아침 식사로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침 식사로서 토핑 있는 빵 먹는 걸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데라, 자, 데어라 떴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알수 있는 세 가지 표현, 세 가지 사실. 일단 인마가 뭐라 하고 있다? 있다. 언제 있다? 현재 있다. 몇개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개 있다. 됐습니까? 요거 안 쓰고, 야, 쏙 빼고 있죠. S 또안 쓰고 있죠. 요게 S 안 쓰고 막 맞는, 요 S 안 쓰고 맞는, 이 치사한 놈들. 됐습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자, 중요한 거, 이거 빈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보이죠? 전치사입니다, 그쵸?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초콜릿 셀 수가 없네요? 치즈 못 세네요. 그쵸?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 바뀌니까. 그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에바니까 loves죠. Eva loves chocolate toppings.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또 나왔다. 그쵸? taste 나왔다, taste. 그쵸? taste 요거. 자, 일단 내용 파악. 그렇죠? Eva from Amsterdam. Amsterdam 출신의 에바는 네덜란드였네요. Country name이고 city name이죠? 그렇죠? 그래서 forever. forever의 뜻은 에바로서는 이런 뜻이죠. 에바에게는 에바로서는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 아침 식사는 뭐랑 뭐다? 우유 한 잔과 빵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먹으면 너무 좀 그러니까 뭐가 있는 빵이야? with topping. 그렇죠. 뭐 소시지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읽고 있죠. 버섯 인상한 거 아니죠. 버섯이나 소시지나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거안 좋아하고 뭐 어떤 토핑을 좋아합니까? 초콜릿 토핑. 살찌기. 그러니까 에바가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쵸?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쵸? 그니까, 날씬하겠죠. 그니까, 좋잖아요. 날씬하게 생겼겠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됐습니까? 와, 씨, 아침 이게 식사야? 하여튼 그렇대요. 됐습니까? 이걸 식사로 먹는답니다. 뭐, 이거는 이해되는데, 이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콜릿을 자체를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만드는 편이긴 해요. 원래 초콜릿은 되게 쓴맛 나죠. 뭐, 75%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그쵸? 하나도 안 달죠. 그쵸? 뭐, 어쨌든. 그래, 실제 뭐, 실제 그냥 그 설탕 없는 초콜릿이 몸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뭐, 더치 피프,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저빵 먹는 걸 좋아하죠. 저 아침 식사로서 뭐가 있는 빵, 토핑 얹은 빵을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토핑도 뭐, 단순한 게 아니고 어떤 토핑이 있다? 다양한 토핑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뭐, 초콜릿, 뭐, 치즈는 이해가 돼. 그렇죠? 치즈는 이해가 되는데, 초콜릿까지도 토핑으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는 그 중에 또 특이하게도 뭘 좋아한다? 초콜릿 토핑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자, 이 they가 뭐 대신 왔을까요?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라고 했죠. 조금 they는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Chocolate toppings. 맞죠. 그쵸? Chocolate toppings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뭐,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 먼저 하면, 뭐, 이건 이제 좀 잘 알겠죠. 뭐, 요런 것도 있겠죠?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Touch people love. Eating breakfast 하는 거. Bread and bread 어떤 with topping. 뭐로써?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써.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초콜릿과 치즈와 같은. 예를 들 때 쓰는 such as라고 했죠. Eva loves chocolate toppings.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와우, 이 두 문장은 특이하네. 전치사가 하나도 없네. 일단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죠. for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죠? 여기 빈칸,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형광펜들은 빈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4가 들어간 이유는 뭐기 때문에 에바로서는 에바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나로서는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에바로서는 for Eva. Breakfast is a glass of. 이거는 뭐 알죠? 한 잔의 우유, a glass of milk. 우유 두 잔은 뭐였더라? 우유 두 잔은 two glasses of milk. 여기 에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거 단위 명사. glass of milk, two glasses of milk. 그다음 bread도 못 쓰죠. bread with topping. 됐습니까? 토핑 있는 빵. bread with toppings. 됐습니까? bread 셀 수 없죠? 그렇죠? Dutch people love eating bread. 그래서 이거 똑같죠, 이거. 됐습니까? 토핑 있는 빵. bread with toppings.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에바로선 forever for breakf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콜릿과 치즈와 같은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됐습니까? 아 참, 비교도 해야 되겠네, 비교. 이제 세 나라 비교다. USA, 어디 출신? 시애틀 출신.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차이나죠? 어느 도시? 샹하이. A 이름이 뭐였더라? 걔는? 하오. 그쵸? 시애틀 A 이름은 줄리. 그쵸?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이름은 에바다, 에바. 됐습니까? 그러면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제 뭐 줄리는 뭐 알죠? 팬케이크, 블루베리 팬케이크, 뭐가 있는 미션. 그쵸? 그 다음에 뭐 베이컨 and X. 어떤 상태의 X, 사리사이다. 그쵸? 파운은 두 가지 였어.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그쵸? 그 다음에 먹는 장소, 먹는 시간은 뭐 당연히 비슷하겠다. 먹는 장소는 좀 달라서 줄리는 집, 파워는 마켓, 시장, 그럼 얘는 어디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먹는데 어디 가진 않겠죠. 집일 것 같죠. 집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집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린 안 나와. 그러니까 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유랑 토핑 있는 빵, 그래서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거 뭐 이건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집사람들 이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토핑에 있는 거 있고, 에바가 좋아하는 건 치즈 토핑이죠. 그렇죠. 아니면 알죠. 초콜릿 토핑이죠. 맨날 사기쳐. 그렇죠. 그다음에 초콜릿 토핑은 당연히 막 신맛 나겠죠. 그렇죠. 사워하게 좋죠. 비터할까? 비터할 수도 있겠지. 슈가 함량을 낮추면. 하지만 슈가 함량을 높였으니까 스윗 하겠죠. 아, 그냥 먹는 거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아까 전치사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다른 거 전치사 이외의 다른 부분. 뭐 요건 통째로 잘 알아둬야 되는 거 알죠? A glass of milk, two glasses of milk. 그 다음에 요거 bread는 셀 수가 없지만 토핑은 셀수 있다라는 명사들만 쭉 한번 볼게요. breakfast 못 세니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glass 잔은 셀수 있으니까 a glass, milk 못 세죠? bread 못 세죠? topping 셉니다. 그러니까 bread with topping for breakfast.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초콜릿 못 세고 치즈 못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씁니다. 그런 것들 쭉 봤고요. 그다음 명사들 쭉 명사 파트 쭉 봤고 그다음에 동사들 쭉 보겠습니다. 이번엔 Dutch people 안만 길어봤다 보니까 they love죠. They love. 그렇죠? 그다음에 there 여기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돼야 되는 거 알죠? 당연히 왜? different topping 쓰니까 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바죠 이번엔 에바 망기려면 쉬니까 뭐 러브즈죠 그 다음에 데이니까 이번엔 테이스트죠 그렇죠? 데이 테이스트 동사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중요한 것들 요런 거 있죠 그렇죠? 요거 그렇죠? 러브는 누구처럼 like start begin continue 툭툭 튀어나와야 돼 성격 좋은 애들 그렇죠? 채소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는 애들 그래서 eating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다? to eat이다 왜? 둘다빵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먹는 중이다 먹는 것이다 당연히 먹는 것 동명사라는 사실 됐습니까? 여기에 근데 자 학교 본문과 달리 Dutch people enjoy 해도 뜻은 똑같죠? 그쵸? 근데 Dutch people enjoy로 바꿨을 때는 이 자리에 to eat을 쓸 수가 없죠. 그쵸? Dutch people enjoy eating bread 밖에 안 되죠, 그때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뭐. 여기도 ing 있긴 있네. 그쵸? 이건 동명사인가? 이게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 놓고 있는 중인인가요? 위에 놓는 것이죠 이거 동명사죠 뭐 굳이 이것까지 따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weetly, deliciously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day가 뭐든지 왔는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우 달콤하고 맛있는 맛이 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것들은 뭐든지 왔다 에바 대신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chocolate toppings taste very sweet and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초콜릿 토핑 맛을 알수 있다 없다? 초콜릿 토핑 맛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죠. 맛이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sweet and delicious 달콤하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세하게 또 뜯어 먹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네덜란드 에바 프롬 where is 에바 프롬 she is from Amsterdam Netherlands 됐습니다 Amsterdam is the 무슨 city of 네덜란드냐면 Amsterdam is the capital city of 네덜란드죠 그렇죠 capital 뭐예요 수도죠 됐습니다 Amsterdam 상하이는 capital city 아니죠 그렇죠 시애틀은 어때요 시애틀은 capital city인가요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본 거냐? 미국 수도가 어딘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미국 수도는 시애틀입니까? 동공지진 둘다 내고 있죠. 미국 수도는 어디? 미국 수도는 뉴욕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수도 뉴욕이죠. 왠지 뉴욕일 것 같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렇지? 워싱턴 DC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수도 출신자 처음 나왔어.
됐습니까? 수도 출신자 처음 나온 거야. 됐습니까? 별걸 다 알아야 되네, 선생님. 상식으로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오는 수도 출신이죠? 중국의 수도. 줄리는 수도 출신이죠? 에바는 수도 출신이죠? 그렇죠? 암스테르담이니까. 됐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시애틀이나 샹하이는 중국과 미국의 수도가 아니란 얘기고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란 얘기예요. 오케이, 에바로서는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얘기했고요. 묻고 답하기 명사의 수 breakfast 앞에 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 s. 그렇죠? 여기 있는 s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단위 명사 사용하는 거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잔의 물, a glass of water. 두 잔의 물, two glasses of water. 여기다 S 쓰면 안 되죠. water 못 쓰니까.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빵 두 조각, two pieces of bread. 빵 같은 경우엔 piece 대신에 덩어리란 뜻의 뭐? loaf. 덩어리들, loaves. 푸 소리로 끝나면 부즈 하는 거 어디선가 한 적 있죠. 그렇죠? Two loaves of bread 이런 걸 쓰기도 한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자 네덜란드 피플이야, 더치 피플이야, 당연히. 더치 피플 love to eat eating 둘 다 되죠. 항상 좋으니까 eating bread with toppings 뭐로써 for breakfast. 빈칸이 너무 많아서 안 했지만 얘도 주의하세요. 전치사 문제 알죠? Dutch people love to eat bread with toppings for breakfast.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토핑 있는 빵 먹는 거 좋아한대요. 국가국가명사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이 뭐였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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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름. 젊은이야, 젊은이야. 그렇죠, 젊은이죠. 그렇죠? 이게 나라 이름. 코리아. 얘의 코리언에 해당되는 형태는 게르만, German, 그렇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나라 이름은 프랑스죠, A죠. 근데 얘의 형용사 형태는 뭐 프렌치죠, E로 바뀌죠.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네덜란드라는 국가 이름의 형용사 형태는 뭐다? Dutch. 홀랜드라는 나라 이름도 있었죠. 홀랜드. 홀랜드도 이거랑 같은 거. 홀랜드, 네덜란드, 더치 페퍼. 그 다음에, 자, 한 개가 있다고 했던가요? 여러 개가 있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뭐, there are 다양한 different toppings.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초콜릿과 치즈와 같은,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Okay, such as가 뭔 뜻이니까?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니까 뭐뭐와 같은 like. 그렇죠?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like chocolate and cheese. 또는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for example, chocolate and cheese. Like chocolate and cheese.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수에 대한 얘기는 바로 얘랑 얘에 대한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topping 셀 수 있죠? 그쵸. 초콜릿 치즈 못 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바니까 에바 loves chocolate topping. 됐습니까? What does Eva love? What does Eva love? 또는 무슨 종류의 토핑을 What kind of topping
Does Eva love? 해도 되죠. What kind of topping? 무슨 종류의 topping 좋아하니? What kind of topping? Does Eva love? She loves chocolate toppings.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달콤하고 맛있는 they taste. 그렇죠. They taste. 그래서 they는 뭐 좋았다? Chocolate toppings taste very sweet. 어, taste는 이거 비슷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they니까 뭐 they are. They are very sweet and delicious.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감각도 어떤 식으로 묻고 답하네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사람 그렇죠. 그래서 country name은 South Africa. 그렇죠. South Africa는 남아프리카죠. 그렇죠. 남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많이 안 삽니다. 물론 흑인도 있는데 백인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은 사보죠. 사보. 어디 출신? From Cape Town. 됐습니까? Cape Town 출신의 사보라는 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한대요? 타보가 usually eat 한대죠. What? Ostrich egg omelette. For what?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Ostrich egg omelette 먹는데요. 그쵸? 떴다 떴다. 되어라. 그쵸? Okay. There are lots of ostrich farms. 어디에? In Cape Town. 그쵸? 이번엔 in이죠. 그쵸? In 구미. In Cape Town 해야 되죠. 애도 아니죠. 이때는. 그쵸? Cape Town. Okay.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물어보겠죠. 그쵸? 그쵸? Lots of는 이 뜻이 될 때도 있고 저 뜻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뭐가 될지는 뭘 봐야 돼? 예를 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his father가 뭐 한대요? has 한대죠. 그렇죠? owns 한대죠. one of them. 그렇죠? 이게 뭐 대신 왔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들 중 하나인데 그것들 중 뭐 중 하나? 이게 뭐 대신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his father, his는 뭐 대신 왔어요? his는 당연히 Thabo's 대신 왔죠. Thabo's father owns. 그래서 타보 아빠의 직업은 농부죠. 됐습니까? Ostrich X는 taste, 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거 겉이잖아. 겉 같은 맛이 나야죠. 겉 같은 맛. 그렇죠? 달걀 같은, 이 같은 꼭 써야 돼. 그니까, Chicken X, but they are very big. 그니까, 타보 owns. 아, 이거 owns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얘는, has로 바꿔 써도 되네요. 그쵸? 그쵸? 하지만 얘는 owns로 바꿔 쓸 수 없죠. 그쵸? 왜? a big meal. 이거 가지다란 뜻이 아니고 뭐하다란 뜻으로 사용됐으니까.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약간 의도적인 게 보여. 이 own은 소유하다니까 has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얘 둘이 왔다 갔다 가능하죠. 근데 얘는 owns가 안 되죠. 얘가 소유하다가 아니고 뭐하다기 때문에 먹다기 때문에 얘는 이 has는 eat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big도 참 이전과에서 많이 나왔다 그치? 크기가 큰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많은 푸짐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렇죠? big day가 뭐였더라? big day 그땐 또 중요한이었죠. 그렇죠? big hit는 엄청난이었죠. 그것도 big meal은 푸짐한입니다.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인더모닝 통째로 배워야 될 거 보이네요. 그쵸?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몇 번째, 네 번째 나라, 첫 나라 USA, 시애틀. 두 번째 나라, 샹하이, 차이나. 네 번째, 세 번째 나라,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빨리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죠? 네 번째 나라, 어디?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도 캐피탈 시티입니다. 자, 수고. 자, 등장인물, 줄리였고, 하오였고, 에바였고, 그쵸, 사보. 자, 자, 그 다음에 뭐, 줄리가 먹는 거는 그쵸, 마우스 먹는 거, 줄리였고, 그쵸, 자, 터핑 있는 티안 거 먹는, 달콤한 거 먹는, 에바, 에바. 사보는, 와우, 어스트리치 앤 오믈리치를 먹습니다. 자, 타조알 오믈리치죠. 그 다음에 타조를 우리 그냥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많기 때문이겠죠. 그쵸? 타조를 키우는 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보겠죠. 우리 타조알로 먹으니까
아니죠. 타조가 할지 수민이 머리만 한데. 그니까? 어디 논을 때도 잘 못해주세요. 그니까? 얘야, 내 머리 많습니다. 더 크게. 그니까? 내 머리 더 크잖아. 그쵸? 그래서 there are lots of luxury farms in Cape Town. 이 동네에는 힙 키우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타조 아버지께서는 농장주가 그것 중 하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맛이 어떨 것 같은가? 맛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 한다? 맛이 나죠? 멋! 자, 중요하죠. 어떤 것 같은. 그니까, 것 같은. 이거 알죠? 그니까, 달걀이죠. 다갈 같은 맛이 난대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다? 맛은 비슷하지만, 달걀이나 타조알이나 맛은 비슷하지만, 뭐는 다르다? 사이즈는 다르죠. 그니까, 크기는 작, 얘는 작고 얘는 크단 말이죠. 지도 가시고요. 4번은 뭐 먹는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쵸? 왜? 이만한 걸 먹으니까. 그쵸? 다이 타조가 이만한 걸 먹으니까. 이만한 게 뭐 배송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로 해서 4명을 나눠 먹겠죠. 한 개 혼자 다 먹겠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오전에 푸짐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침 식사 제일 마음에 드나요?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일단 아침 안 먹는다. 어떤 아침 식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고기랑 만두가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초콜릿 토핑에 빵? 와우! 타조알? 자, 한번 생각해보시고, 생각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저 핑칸 전치사는 뭐의 프롬이랑, 그 다음에, 뭐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아침 식사로서 레퍼런스.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 in, 케이프타운. 됐습니까?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at the market.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in,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his father owns one of them. 아, 좋지. 자, 여기 또 전치사 있죠, 이거. 어떤 것 같이. 그러니까 taste like. 자, 얘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다 갑자기 만약에 뭐 만약에 타조알은 맛있는 맛이 납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a sweet as x taste delicious 이렇게 해야지. like delicious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때는. 어떤 것 같이입니다. 얘 때문에 얘 왔어요. 어떤 것 같이, 달걀 같이. 어때요, 베르빅? 전치사는 아니니까 잠깐 빼고. 그 다음에 top has a big meal. 야, 이 통째로 외워드린 거 알죠? 오전에, in the morning. 그쵸? 전치사들은 이런 것들이 그러고요. 많이는 안 보이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타보니까, 이거 아시죠? 그다음 빈도부사는 동사랑 밀접 발음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Usually it's죠. 일반 동사 앞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타보 usually 끼어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s 안 쓰면 그것도 틀렸다는 거 보여야 돼. 타보 usually it 하면 안 된다는 거. 타보 usually it. 그다음에 there are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farms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owns가 그 다음 동사네요. his father니까 he owns죠. s 하다시에 s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ha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his father has one of them. 그 다음에 ostrich egg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번엔 taste 아니죠. taste 해야 되는 거 아시죠. they taste like what they are. day니까 뭐 아는 거 당연하고 다 보니까 has죠. 이때 has는 it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on하고 has하고 it하고 세 개. 이때는 소유하다니까 owns has. 이때는 먹다니까 has it. 오케이, 동사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 문법적인 것들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 보면요. 뭐 자, lots of, many도 되고 much도 되지만 이때는 farms니까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그렇죠. many ostrich farms. 얘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his father owns one of them. them은 뭐로 해왔다? his father owns one of the ostrich farms. them은 ostrich farms 대신 왔죠. 뭐 중 하나? 타조 농장들 중 하나.
them은 ostrich farms 대신 왔습니다. them은 ostrich farms. 그 다음에 ostrich eggs taste like chicken eggs but they는 나와있죠. 그것들은 크다. 당연히 they는 ostrich eggs are very big. 답을 해서 big의 의미 얘기했죠. 그쵸? 큰 식사 아닙니다. 중요한 식사도 아니고요. 푸짐한 식사입니다. 이건. 시간은 다 되었네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 까지 할게요. 더 하면 피곤한데 맞는 것도 고마운데 더 하면 때리겠죠. 좀 더 일찍 끝내줬어야 됐는데요. 양이 좀 일단 맞아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지난 시간 원래 숙제인데 검사 못한 게 조금 있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